안녕하세요. 굿모닝 경제라는 곳에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영문 상표권 등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뉴스는 진짜 메이저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굿모닝 경제 동지훈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영문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를 수출할 때 제품 라벨에 개발명 대신 레키로나를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레키론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을 다 갖게 됐다. 15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7일 레키론의 영문 상표권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셀트리온 한글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2월부터 국내 병의원에 레키론을 공급했다. 레키로나 영문 상표권 등록 역시 해외 수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레키로나 사용 권고 의견을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과 제품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레키로나는 그동안 영문 상표권이 없어 레그단비맙 또는 개발명인 CTP-59로 주로 불렸다. 레그단비맙은 레키로나의 주성분자 국제 일반명에 등록된 명칭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영문 상표권 등록으로 수출용 제품의 라벨에 레키로나를 기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 허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제품명 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수출 물량 라벨에는 영문으로 기재해 레키로나 브랜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통은 관계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국가별 레키로나 수출 논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제 밥이 다된것 같습니다. 다음 주 CHMP 정식 허가가 나고 유럽 수출 뉴스가 곧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